처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? 일단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렵죠. 그렇죠. 그리고 거의 0점으로 100% 거의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전환 기도도 많이 하고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산에도 가고 용궁도 많이 가요. 구독과 좋아요 빵빵빵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 밝네요 선생님. 부끄러워요. 이 밝은 기운 시청자분들한테 아마 좀 전달이 됐었을 것 같아요. 네, 기운 많이 받으세요. 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? 일단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렵죠. 그렇죠. 네, 저는 다 모든 선생님께서 다 신점으로 직감으로 공수로 이렇게 보실 거예요. 보시는데 저는 꿈도 많이 꿔주시고 그 전에 손님이 어느 손님이 이렇게 오는지 이렇게 몸으로 지기도 많이 받기도 해요. 그리고 거의 0점으로 100% 거의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선생님 말씀 아니잖아요, 전부 볼 때. 네. 네. 말문 하나하나가 다 들리시고 보이시고 뭐 그런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실 수도 있거든요. 솔직히 들리고 보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. 뭐 신령님이 그 내용을 이렇게 다 이렇게 풀이해 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딱 3초? 진짜 딱 느끼는 게 3초 정도밖에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. 그럼 거기서 손님한테 그걸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도 될까요? 네. 어제 손님이 와가지고 네. 선생님 저 지금 좀 힘든 상황인데 네. 재물은 언제쯤 들어올까요? 하면은 신령님께서는 네. 43살. 아 그건 아니에요. 그건 아니에요. 네. 그런 건 아니에요. 네. 처음에는 이게 금전운으로 이렇게 오신다고 하시면은 처음에 이제 저는 이렇게 신당 밖에서는 민간인이에요. 민간이니까 이렇게 딱 신당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네. 저 아직 애동이라가지고 방울부채 들고서는 신령님을 먼저 신림 다음에 그거를 느껴요. 느낀 다음에 이제 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선생님 그러면은 네. 이 점이란 공수 이런 것들을 네.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 네. 선생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세요? 기도도 많이 하고 거의 기도로 이제 신령님한테 매달리는 것 같아요. 다른 것보다는 기도로 계속 매달리고 살려주세요, 도와주세요. 애동제자 살려주시고 도와주세요. 계속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것 같아요. 보통 전환기도 많이 하시나요? 전환기도도 많이 하고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산에도 가고 용궁도 많이 가요. 두 달 동안 네. 여러 손님들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, 선생님. 여기서 혹시 네. 이런 것까지 우리 신령님께서 정으로 말씀해 주시나? 뭐 이런 것도 있었을까요? 어느 손님이 오셨는데 그 손님이 이사를 했는데 거기 기운이 안 좋은지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곳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손님이 그 청약을 넣었는데 그게 두 군데인 거예요. 네. 근데 그 전에 거기가 제가 이렇게 신령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그 공수를 손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도 청약에 담청이 됐는데 숫자가 4사라가지고 44층이라서 안 가셨다는 거예요. 아, 그 숫자 싫어서? 네, 그래서 제가 행운의 숫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때도 이제 소름이 돌았어요. 그러니까 신령님이 그것까지 막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이렇게 근데 딱 풀이가 아니라 딱 그 지역을 느끼게 해주셨어요. 그때 진짜 선생님께서도 많이 놀라셨겠네요. 네. 선생님 그 직위를 받으시잖아요. 네. 근데 그럴 때는 보통 여태까지 이런 직위까지 주시나 이런 것도 있었나요? 손님들이 오기 전에 몸이 아프시면은 저도 그 곳이 아프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손님이 다리가 아프시면은 저도 다리가 아프고 막 속이 아프면 막 저도 속이 막 니글거리고 머리가 아프면은 저도 머리가 아프고 그런 직위를 많이 주세요. 손님이 자손으로 이렇게 네. 고민이 있어서 오셔도 자손으로 오는 것 같다고 느낌이 딱 들어요. 네, 그러면은 그냥 뭔가 네. 그렇게 막 느낌이 드는 거죠? 네네. 이걸 지금 말로 표현하자니 네. 진짜 어려우신 거잖아요. 네. 구독과 좋아요 빵빵빵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